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베이징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고립이 이렇게 무서울지 몰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이징의 지도부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게 단지 외교적으로만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중국 경제를 강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토의해 가지고 요새 이렇게 베이징이 움직이는 거 보면 늑대 개구리가 사사사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렸는데 한창 늑대 개구리가 막 기승을 떨 때는 늑대 외교의 손봉장 왕위 외교부장이 막 저렇게 막 약간 거만하고 팍팍 거칠게 나갔는데 요새는 왕위 외교부장이 저 사진 저렇게 변했어요.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늑대 외교가 꼬리를 내리는 징조는 몇 달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빡세게 무역전쟁을 하던 호주에 대해서 석탄 금수 조치를 몇 달 전에 해제했고 얼마 전에는 마지막 제재인 곡물 수입까지 풀어버렸습니다. 단체 관광도 처음에는 쓸모없이 지난 2월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 별로 이렇게 중국하고 심각한 관계가 아닌 20개국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프랑스, 이태리 등 40개국에 대해서 풀다가 미국, 일본, 한국 같은 껄끄러운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관광업계나 면세점 이런 데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6년 만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융코들이 몰려온다. 한때 많이 몰려올 때는 800만 명까지만 몰려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변했느냐? 특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베이징 내외에서는 심각한 파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 고립의 강도가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중국 공산당이 그러면 대개 이렇게 파워 게임을 할 때는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 이렇게 막 싸울 때는 항상 강경파가 이렇게 득세하고 온건파 득세하니까 치고받습니다. 1승 1패. 제가 보기에 강경파가 온건파에 대해서 일격을 가한 거는 친강 외교부장의 실각과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단체 관광을 확 불어버린 거는 온건파가 다시 득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거는 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늑대 위에 꼬리를 내리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 고립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고 특히 경제의 타격이 심하다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애가 고립당하니까 외국 사람이 중국을 안 가지 않습니까? 지난 1사부에 중국 찾은 관광객이 5만 3천 명이에요. 팬데믹 전에 2019년 1사부에는 370만 명이 갔습니다. 이게 고립 당하는 가장 큰 징조죠. 베이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 계속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덴펑이라고 세계 최대의 법률 회사가 중국에 있다가 이번에 손 털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하이나에서 나가겠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죠. 로펌이 나가면 차이나에 들어갔던 많은 서방계 기업들이 떠날 준비를 했다는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이나 디커플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의 관세를 매겼어도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질 않았거든요. 팬데믹 기간에는. 근데 요새 와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니까 팍 줄어든 겁니다. 그게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온건파가 득세해갖고 이제 온건전체으로 나가는데 가장 비근한 애가 요번에 단체 관광 푼 것뿐이 아니고 외국인이 중국 비자를 얻으려면 지문을 제출했는데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유예해질 테니까 중국에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유화 정책을 펼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중국의 최대 고민이 일본이 세계 2등이었다 중국한테 이게 추월당하고 주저앉은 이유가 제일 큰 게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고 10년간의 디플레이션 터널에서 막 헤맬 때 중국이 일본을 앞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중국이 나타내는 징조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보다 더 무서운 게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다가 잃어버린 10년 그래갖고 막 터널 속에서 헤매지 않았다. 이 증조가 중국에 나타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0.3% 떨어졌어요. 그러다니 인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돈주머니를 풀지 않으니까 내수가 진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었던 수출도 리오프닝 이후에 3, 4월에 반짝 올라가다가 계속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계속 하락세인데, 아, 최근에는 마이너스 10.5%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게 빼지게 바짝 긴장한 문제인데, 이런 소비자 물가 문제, 수출 이런 문제가 이게 일시적인 경기순환적인 문제이니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중국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대에서 보시듯이 왕이 장관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 박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전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총장을 만났을 때도, 야, 차이나와 코리아 뭐 다시 대화하고 해먹혀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왕이 이게 뭐냐, 평소에 말투나 늑대 외교의 어조를 볼 때 굉장히 큰 화해의 제스처를 왕이 외교부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베이징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이제 곧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이 의제가 참, 이 베이징 입장에서 보면 골 때리는 의제들만 모이는 거예요. 차이나 배신하는 의제들만 들이막고, 미국, 한국, 일본이 토의하겠다는 겁니다. 대만 해협 문제. 두 번, 남중국해 문제인데, 최근에 이 필리핀이 남중국해 환초에다 가려친, 군함에 대해서 필리핀 해양경비장이 이렇게 물자 조달하는 걸, 가는 거를 중국 해양경비장 물대포 쏘고 막 진로 방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에 벌컹 드러나서 필리핀 지지하고 중국 비난하고 난리 났어요. 남중국해 이슈가 갈수록 막 이렇게 국제적인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거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떨어져. 그다음 공급망 재편, 반도체 중국 압박하는 거, 이게 막 이런 걸 다루겠다 그러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빼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떻게 빼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쫙 밀착해 갖고 차이나 베이징을 아주 고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 있는데 코리아는 약간 입장이 약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코리아, 우리 한국은 반도체 아무리 미국이 배신하더라도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이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싹 밀주게 붙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은 뭐 지정학적으로 북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나하고도 완전히 멀리 등을 돌릴 수가 없는 약간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한국 삼각동맹의 약한 연결고리가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외교가 여기를 이렇게 지금 비집고 들어오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중관계 개선이나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국의 변화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투트랙 전략을 써야 됩니다. 첫째, 우리 미국 가서 얼매하게 한국, 미국, 중국의 삼각 외교를 우리가 펼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9월 달에 베이징하고 상하이에서 이제 우리가 K관광 로드쇼를 대규모로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이때 그냥 화끈하게 우리 그 이 세계적인 정상에 있는 K아이돌 뭐 K팝 스타가 베이징 가서 확 휘저어 놓는데, 중국의 젊은 세대의 마음이 변하게 해야 됩니다. 이 한중관계의 미래는 지금 기성세대에서는 참 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 중국의 젊은 세대가 우리의 젊은 세대가 좀 가까워지게, 문화적으로 가까워지게 맹길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하고 뭔가 기술협력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이렇게 반도체 분야, 2차 전지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럴 때 대규모 산업 협력 사절단은 우리 기업인들이 가는 거죠. 가고 이제 한중간의 협력 가능을 넓히면서 그게 새로운 변화를 해서 우리가 화끈하게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 요번에 중국이 이렇게 단체강을 풀었다가 뭐 우리가 이겼다, 중국이 뭐 백기양 뭐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한중관계는 중국이 거치게 나올 때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만, 중국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